아, 나도 어렸을 때 이거 당해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용이한테도 이 방법을 써보겠다는 것. 일단 엄마 한우리 젖꼭지에 기린이 먹어도 해롭지 않은 쓴 약을 발라주는데 과연 이 방법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엄마를 본 용용이 아니나 다를까 또 뭔가에 홀린 듯 자동으로 엄마 곁으로, 그리고 냅다 또 젖부터 찾아물고 빨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진 뭐 별 반응이 없는 모습. 어? 그런데?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우유가 상했어. 엄마 찌찌가 상했어. 1단계 작전 성공! 이제 다음 단계. 평상시 단 걸 좋아하는 기린이 습성을 이용 달디단 설탕물에 솔잎을 담근 다음 이 솔잎을 용용이에게 먹게 하겠다는 것. 가만, 그런데 용용이 설탕물 덕분인지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솔잎을 엄청 잘 먹네. 뭐 앞으로 몇 번만 이렇게 해주면 용용이 젖대는데 걱정 없겠다. 그렇게 용용이 문제도 잘 해결되고 평화로운 그날 오후, 갑자기 한쪽에서 휘청휘청 목춤을 추는 녀석들. 이 녀석도 한번, 저 녀석도 한번. 이게 뭐 용용이 젖댄 거 축하 세레모니라도 하고 있는 건가? 왜 저러는 거예요? 저거는 네킹이라고 해서 기린들이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긴 목을 휘둘러서 기린끼리 싸우는 특유의 싸움 방식이에요. 어? 그럼 녀석들이 지금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보다 못한 사육사 조심스레 녀석들을 말려보지만 이거 뭐 당최 씨알도 안 먹히는 녀석들.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키 큰 애가 세븐이란 친구고 좀 작은 친구가 캡틴이란 친구인데요. 세븐이 기린 중에는 굉장히 잘생긴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에서 카사노바처럼 이 암컷 저 암컷을 막 건드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 이 녀석은 현재 기린 왕국의 1인자 세븐. 외모 좋고 성격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가 문제다. 바로 저. 응? 틈만 나면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집적. 아이고. 어우, 영재 향기 너무 좋다. 어? 영순이 있네, 영순이. 영순아. 아무도 못 말리는 천하의 바람둥이 세븐. 그리고 저런 세븐이 영 못마땅한 2인자 캡틴. 내 저걸 그냥. 세븐이 그러고 다닐 때마다 캡틴 시비를 걸고 나선다는데. 야 캡틴, 네가 뭔 상관이야. 너 받아라. 예, 야 너 진짜 야 했다 이거지. 너 일로와. 받아라. 둘은 그냥 눈만 마주쳤다 하면 싸움진.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세븐 그새를 못 참고 또 하루 종일 그냥 여자 꽁무니만 졸졸이다. 영미야, 너 얼굴 색깔이 참 매력지. 나 이렇게 점 많은 그런 게 좋아. 저쪽으로 안 갈래, 영미야? 그런데 이런 세븐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기린 한 마리가 있었으니 어쩐지 좀 쓸쓸해 보이는데 누굴까? 친구는 천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세븐의 짝이에요. 세븐이 바람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 친구 평소에도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 세븐의 짝 천지. 게다가 천지는 지금 세븐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 아이고, 내 발자야. 저놈의 바람기 귀신은 저놈 걸 안 잡아가고 뭐하나. 바람둥이 남편 때문에 편한 날 없는 천지. 몸도 마음도 참 무겁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분주해진 기린 왕국 최고급 지푸라기 카펫에 보양식당까지. 갑자기 무슨 일일까? 천지 출산에 임박해가지고요 산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천지 출산이 임박한 것 같다는 것. 천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모두가 잠든 그날 밤, 오, 천지의 진통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어이구, 많이 힘든 듯 내내 서성이던 천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하지만, 앉았던 시간도 잠시, 금세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천지. 그리고는 잠시 후, 탄생의 징후, 양수가 터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이 시작될 터, 그때 천지 엉덩이로 새끼의 발이 보였다. 하지만 쉬 새끼는 나오지 않고
안간힘을 쓰며 초조하게 방을 서성이는 천지.